안녕하세요. 단이 드로잉입니다.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안녕하신지요? 가을이 절기로는 입추에서 입동 전까지인데 폭염주의보가 있을 때 입추가 지났어요. 입추는 이제 가을을 알리는 절기가 아닌 듯 합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을 그려가겠죠. 오늘은 나무 그리기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셨다면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이 두 번째 영상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모두 다루지 못한, 그러나 이 내용까지는 꼭 아셔야 실전에서 쉽게 하실 수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의 실력이 한 움큼 풍부해지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하여도 잘 방향 잡아서 해가셔야 좋겠죠. 연습을 잘 해가신다면 그림이 그리 어렵지 않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 하시게 될 연습의 목차 말씀드립니다. 구태의연한 설명은 빼고 실속 있는 내용만 하겠습니다. 첫째, 나무의 구조 파악하며 명암 표현하기. 둘째, 실전을 위한 선연습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선연습과는 다른 선연습입니다. 셋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총동원하여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세 가지 나무 시연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무의 구조 파악하며 명암 표현하기. 나무는 구와 원기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을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저의 영상에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구입니다. 구로 된 물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지구본, 공. 완전한 구는 아니지만 수박, 계란, 감자 등등. 우선 동그란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왼쪽 사선으로 비춰집니다. 지구본과 같이 빛의 방향으로 중심축을 긋습니다. 가로로 중심선을 그어주고 그 선을 연결해주면 이렇게 원이 되겠죠. 이 원을 기준으로 빛이 닿는 부분과 빛이 안 닿는 부분이 나뉩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가장 밝은 면의 중간톤의 면을 나눠주고 어두움 속의 반사광의 면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네 개의 면이 나뉘게 됩니다. 해칭해 보겠습니다. 중간 톤부터 전체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부분과 반사광을 함께 그어주고, 그 다음에는 진한 면만 그어주면 명암의 밝기가 표현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우 쉽게 이해하시라고 단계별로 그려갈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초 도형의 연습이 실전 나무 그리기에서 어떻게 제대로 응용되는지를 보여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단계를 모두 보시고 나시면 이런 거였어?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은 안녕입니다. 첫 번째 단계와 다른 것은 구의 외곽선에 나무의 울퉁불퉁한 선을 그려준 것이고, 조금 전에 한 명암의 면 변화를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의 그림보다 조금 나무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번 단계에는 구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나무를 바로 그립니다. 많이 그려본 나무지만 전과는 다른 마음 자세로 그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보조선 없이 그냥 그려보니 나무 모습입니다.
단계가 나아가면서 점점 더 자연물과 비슷해져 갑니다. 재미있는 과정을 보고 계세요. 이론 따로 실전 따로의 연습은 이제 그만입니다. 4단계 명암은 똑같습니다. 중간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잎도 좀 그려주고 나무 기둥에도 변화를 좀 더 줍니다. 이번 단계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거쳐온 과정이에요.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그리기 위한 과정 보기였습니다. 굴을 생각하며 그려온 단순화된 나무들의 덩어리가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4단계 명암을 넣어주면 이제 제대로 된 나무가 탄생되고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나무도 이제 거뜬히 그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로 시작해서 큰 나무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나무 명암 표현은 끝난 겁니다. 어떠세요? 쉽게 그리실 수 있겠죠? 지금 그린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여름나무였습니다. 겨울나무도 이렇게 구로 되어 있을까? 풍성한 여름나무를 예로 보여드리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겨울나무는 어떨까?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구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서 풍성한 입체감을 주는 멋진 겨울나무를 표현할 수 있을까? 겨울나무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줄기선, 잔가지선, 나무통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선을 사용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풍성한 나무와 별개로 겨울나무는 대체로 이렇게 그립니다. 나뭇잎이 많이 달려있는 풍성한 나무는 구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나뭇잎이 떨어진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데 입체감을 잃어버리고 이런 평면적인 나무를 그려준다면 나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전 이제 이 나무에게 구로 된 입체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앞으로 나온, 뒤로 빠진, 구의 모양으로 둥그렇게 뻗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그려줄 겁니다. 앞으로 나온 가지는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진하고 굵고 명료합니다. 뒤로 빠진 가지는 우리와 멀어지기 때문에 여리고 가늘고 흐립니다. 위에서 이 나무를 내려다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가운데가 많이 겹쳐져서 복잡하고 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를 진한 선과 여린 선을 섞어 사용하여 그려주는 거예요. 평면의 나무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무의 잎사귀 부분이 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나무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게 되었어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물건은 주변에 많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머그컵, 여성분들의 화장품 용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익숙한 물건을 햇빛 드는 창 앞에 지금 놓아보세요. 그리고 관찰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빛을 받게 되고 어떤 부분이 그늘지게 되는지를요. 귀찮아하지 않고 이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나무 기둥을 그리는 것은 반은 하신 겁니다. 거리에서 보는 가로수는 굴곡이 많고 뒤틀리고 주변의 많은 물건들로 인해 복잡하고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구조를 가진 물건인데 단순한 모양을 한 물건을 같은 환경에 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무 기둥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기둥 못 그리셔도 돼요. 중심을 나누고 구 그릴 때와 같은 방법으로 면을 나누고 4단계 명암을 표현해 줄 겁니다. 점점 다음 단계로 갈수록 왜 우리가 원기둥으로 나무 기둥을 비롯해서 나무 가지들까지 표현해 주는지 깨닫게 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보조선을 긋지 않고 명암을 표현해 줄 거예요.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연스러운 그림자 그리기 꿀팁 드립니다. 물체의 크기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 돼요. 원기둥 바닥에 원의 폭보다 더 넓거나 좁으면 매우 어색해집니다. 형태를 잘 그리셔도 마지막에 그림자를 어색하게 넣어주면 많이 아쉬워지는 그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림자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제는 원기둥을 떠올리면서 제대로 된 나무 기둥을 그립니다. 어떤 효과가 나는지 잘 봐주세요. 지금까지 나무의 기본 구조가 구와 원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무의 명암을 표현하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전을 위한 선긋기 연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반사광, 왜 생길까요? 반사광 생기는 이유는 물체로 오는 빛이 어딘가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물체의 어두운 부분에 생기는 빛입니다.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반사광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주변의 많은 빛으로 인해서 정확한 빛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도 않는 반사광을 꼭 해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반사광을 표현해줘야 실제와 같은 물체의 형태감이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광을 꼭 표현해 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나무 그리기 실전을 위한 네 가지 선 연습입니다. 첫째, 긴 타원을 조금 속도감 있게 그어주세요. 정확한 타원이 아니라 스케치하듯이 자연스럽게 휙휙 그어줍니다. 좀 더 길고 날카로운 듯
그어줍니다. 둘째, 짧고 불규칙한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차분히 똑똑 끊어지는 선을 그읍니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데 세로선으로 그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짧고 불규칙하게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넷째, 이번에는 선이라기보다는 점입니다. 불규칙한 점을 쿡쿡 찍어주는데 예쁜 동그란 점이 아니라 살짝씩 삐지는 선을 그어줍니다. 방향도 여러 방향으로 해줍니다. 어려운 선 연습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선 연습은 앞으로 그릴 나무를 그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펜 드로잉 하는데 필요한 선 연습이니 시간 날 때마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지금까지 연습하신 내용으로 제대로 나무 그리기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소나무예요. 우선 소나무의 나무 기둥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해당되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나무 한 그루를 그릴 거예요. 소나무는 대개가 키가 크고 멀리 보입니다. 침엽수이다 보니 자세하게 표현하시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덩어리감을 충분히 주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반 스케치 그리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분위기 얼추 나죠? 이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침엽의 모양을 일일이 그리지 않으셔도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제주도에 많은 야자수 그리기입니다. 야자수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모양의 두 종류 야자수 보여드릴게요. 야자수 잎은 좀 전에 하셨던 첫 번째 선을 사용하여 그립니다. 먼저 가운데 대를 그어주고 양쪽으로 그 선을 그어주고 중간에 검게 검게 해주면서 그림자를 넣어줍니다. 제법 입체감 있는 야자수 잎이 되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크고 길쭉한 기둥의 야자수입니다. 여러 개의 잎이 뭉쳐 있을 때 뒤로 포개지는 잎에 그림자를 주면 입체감이 나는 잎새 덩어리가 표현됩니다. 키 큰 야자수를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속도 엄청 빨랐죠? 그리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려면 속도를 늦추셔서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라도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둥이 파인애플 껍질처럼 생긴 야자수입니다. 세 번째 나무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는 잎사귀보다는 나무 기둥에 매력이 있어서 주로 기둥을 많이 그리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그리겠습니다. 자작나무 그리기는 간단한 편입니다.
좀 전에 하였던 선 연습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오늘 영상의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펜드로잉은 더 그렇습니다. 용기와 자신감 가지시고 앞으로 쭉쭉 나아가세요. 단드로잉이 성실히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기 시작하신다면 벌써 많이 나아가신 겁니다. 우리 재미있게 즐기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봐요. 커뮤니티에 구독자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 못하는 주에는 대신 그리실 수 있는 사진 올려드리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사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 꼭 또 봬요.